octagon diamond. 이게 완전 들린다, 그치? 자, 자, Angel Fufia, let's game. 게임 해봅시다. 어, 지금 어딨지? 자. What is the book title? What is the book title? 책의 제목 뭐였어? 색깔의 영화 뭐였어? 카라. 엔젤. 엔젤. 카라즈. 그자. 이쪽으로 조금 가까이 이렇게 앉아봐. 엔젤 여기 앉고 소피아 여기 앉고 여기 좀 화면 잘 보이게. 몸을 이렇게 돌려서.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컬러즈였어. 호랑이. 엔젤. 엔젤. 타이거. 오, 순발력 좋아졌는데? 동그라미. 엔젤. 엔젤. 쌀까. 오, 엔젤 좋아. 소피아 분발해. 잘할 수 있어, 소피아도. 자, 쥐. 잉글리시. 소피아가 손이 빨랐어. 손은 지금 빨랐는데 소피아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지? 어, say your name. 마우스. 마우스. 이름 얘기했고, 마우스 잘 대답했고. 정사각형, in English. 소피아. 수쿠. 조금 더. 수쿠. 수쿠. 비슷해. 정사각형. 스퀘어. 그자. One more time. 스퀘어. Square. 스퀘어. Square. 오, 2점. 3대 2. Yo, in English. 이름 얘기하세요. 두 손만 들지 말고. 네. Yo. 엔젤. 엔젤. 나가는구나 진도가. 삼각형. 엔젤. 엔젤.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그래서 스퀘어, 트라이앵글, 서클. 도형까지 외웠어. 황소. 소피아. 오로 시작하는 오, X였잖아. X의 소리는 크스 소리 나서 악스였어, 악스. 아~ 이건 너무 많다. 생각났다가 지워. 직사각형. 렉탱글이었어. 원숭이. 어, 엔젤. 둘이 같이 손 들었어. 같이 대답하자. 몽키. 그렇지. 타원형. 또해보거나 타원형. 원. 어? 원. 오. 아, 엔젤. 엔젤. Over. Over. 아. V I S 붙이면 돼. Over. Over. 오벌 이것은 비발음이야. 근데 선생님이 V라 그랬지? 토끼 빨아 해줘야 돼. 그렇지. 어. 오벌 그렇지. V, V. 자, 5대 2예요. 분발하세요. 사슴. D로 시작해요. 사슴. Dear이에요, dear. Dear의 도형은 뭐였니? Dear의 도형. 엔젤. 엔젤. Heart. Heart. Rectangle over heart였고, 사자. 소피아. 소피아. Lion. Lion.
마른 목. 소피얼. 같이 합시다. 다이몬드. 그렇지. 염소. 동물을 왜 이렇게 보지? 아니. 이건 좀 생소한 거야, 그치? 니네가 황소라든지 염소, 사슴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치? 자꾸 반복해서 아는 단어여야 돼. 이건 진짜 어려운 단어가 절대 아니야. 염소라는 단어가 어려워? 그래, 사슴이라는 단어가 어려워? 아니잖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물이잖아. 마찬가지고 영어도 goat, deer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야. 지금 니네가 몇 번 안 들어서 그러지? 진짜 자꾸 해서 배워버려야 해. 염소? 우물타임? Goat. The goat. 아, 이뻐라. 자, 팔각형이었지? 염소의 얼굴이? 악. 엔젤? 엔젤? 악스. 그럼 나왔잖아. 악스는 황소였다, 그치? 악. 아, 엔젤. 악튼간. 악튼간. 뱀. 아, 엔젤. 너무 동시에. 같이 대답합시다. 스네이크. 아, 스네이크. 육각형. 악튼간이랑 비슷했잖아. 핫. 엔젤. 엔젤? 핫튼간. 핫튼간 아니야. 핫튼간. 아니야. 악타건 이거 핵 아. X가 들어가잖아. 핵시건이야. 아, 너무 많이 밀려요. 자, 핵시건까지가 완물이었어. 자, 엔젤 7점, 소피아 4점. 아쉽지만 오늘의 위너 승자는 엔젤. 이따 스티커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들고 다른 거 세 교재 할 거예요? 네. 네. 그중에서 보세요. 이거 게임 또 할 거예요. 다음 주 계속 치즈 스티커 받을 수 있어요. 예요야. 네. 타이거. 누가 이를 따라 할까? 주인 속성에 마우스. 왜? 지금 완전 속상해. 폭스. 아이고. 트라이글. 어제는 걱정 받았는데, 그치? 어, 다 아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 그래, 오늘 재밌게 놀다 왔다. 게임하지 말고 그만해. 안 돼, 게임이랑 내가 더 집중해서 하는 거야. 재미있게 선생님이랑 게임하는 거 같다. 지금도 집에서 많이 들어와? 알겠지? 월요일 날 주인이가 다 왔지 혼자? 아유, 이뻐라. 어머, 욕심도 있나 보네. 걷다 울기도 하고. 근데 어디 가서 게임 했다 줘봐. 그럼 막 근데 자꾸 이런 걸 해보다가 어디 가서도 이겨보면 기쁜것도 있지만 질 수도 있거든. 얼마든지 그 괜찮아져야 돼. 아, 그래, 그래야 마음이 다져지는 거야. 다음에는 저도 울지 않게 하자. 우리 선생님, 어? 이제 소피아 엔젤 선생님이 하지? 응. 자, 오늘의 주제는 자, 투마로스의 알파벳이에요. 투마로는 내일이란 뜻이야. 선생님 조금 쉬었다 할까? 선생님 조금 쉬었다 할까? 많이 속상해? 밖에 나갔다 올까? 그러면 5분 쉬었다가? 그래. 5분 쉬었다 하자. 눈물이 계속 나. 5분 쉬었다 하자.